지금까지 작성한 앱이 잘 동작하고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 통신이죠. HTTP 통신을 다루거나 데이터를 다루는 것은 컴포넌트가 아니라 어디다 두나요? 서비스 모듈에 두죠. 그죠? 그래야지 여러 컴포넌트들이 그 기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서비스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서비스를 담당할 폴더 하나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겠죠. cd app src app 모듈로 가서 여기다가 mkdir 디렉토리 하나 만듭니다. services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우리가 만들면 다양한 서비스들 통신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여기다 다 담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cd serp services 들어서 ng gs에서 post를 만듭니다. 컴포넌트가 아니라 서비스니까 s 약자로 하죠. 그러면은 뚝딱 그리면서 이 서비스 폴드에 서비스 관련되는 파일이 두 개가 뚝딱하고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죠? 보니까 source 앱의 services post service spec과 ts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쓸 것은 이제 ts 파일이에요. 근데 만들고 난 뒤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앱 모듈을 수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앱 모듈 ts 들어가서 프로바이드에 우리가 방금 만든 포스트 서비스죠. 그죠? 포스트 서비스를 넣고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위에다가 import 해야 되겠죠. 그래서 import 하면은 여기에 딱 들어왔습니다. 어디 들어왔나요? 메뉴에 들어와 있죠? 서비스 포스트 서비스 들어와 있습니다.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서비스 폴더를 열어보면 포스트 서비스 이거죠. 보니까 injectable이라고 하는 decorate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죠? 며칠 지났으니까 한참 예전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constructor가 되어 있고 이런 고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있는 통신 관련 기능들을 몽땅 다 포스트 서비스 ts 이 파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파일을 우리가 여기 가져와서 쓰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통신 기능, 지금 그 포스트 컴포넌트 ts에 있는 통신 기능들을 하나씩 포스트 서비스 ts 파일로 옮기고 그런 다음에 포스트 서비스 ts 이것도 클래스잖아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컴포넌트는 직접적으로 통신 관련되는 일을 할 일이 없죠. 일단 제일 먼저 이것부터 옮겨버릴까요? HTTP 분야도 옮깁니다. 옮기고 그리고 이것도 주소도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는 필요 없으니까 옮기죠. 그래서 이따 둡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옮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컨스트럭터도 이게 필요한 잔이죠. 이것도 여기서 이제 컨스트럭터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create post가 있네요. create post this.http에 이렇게 되어 있는 영역도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create post 이름도 같이 하면 되겠죠. 그냥 그대로 create post 그죠? 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create post를 우리가 호출할 때 여기서 뭘 넣고 호출하나요? input를 가지고 호출하잖아요. 따라서 여기도 input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틀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타이틀로 해도 무난하겠죠. 조금 헷갈리네. 잠깐만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표시를 해놓을게요. argument를 confirm 자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텅 비어버렸잖아요. 여기다 뭔가를 넣어줘야겠죠. 그죠? 그래야지 동작을 할 겁니다. 동작을 하려면 잠깐 띄울까요? 그래서 뭔가를 불러와야 됩니다. 포스트 서비스 ts의 인스턴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이 constructor 자리죠. 여기다가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서비스라고 하죠. 프라이빗이라고 서비스 이 녀석은 서비스
포스트 서비스죠. 그렇죠? 포스트 서비스. 그럼 포스트 서비스를 가져와야겠죠? 임포트해서 가져옵니다. 그럼 메뉴에 포스트 서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제 이 녀석은 앞에 프라이빗가 붙어 있으니까 이 클래스 클래스의 프로퍼티로서 어디서나 불러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this 점 서비스 해서 우리 서비스에서 만든 똑같은 이름을 만들었었죠, 그죠? create post create post고 거기다가 우리가 전달받은 인풋을 그대로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달받은 인풋 애시당초 HTML 그죠? 컴포넌트 HTML 문서에서 전달받은 요 데이터를 그대로 서비스의 create post로 던져주는 거죠. 그럼 얘가 전달받아서 뭔가 일을 처리한 다음에 요것을 return 해줘야 되겠죠. return 그죠? 그러면은 똑같은 기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여기에 원래 있던 것과 전혀 달라짐이 없는 똑같은 동작을 수행하는데 단지 통신 기능만 따로 떼서 보내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인풋을 보냈으니까 조금 전에 컨펌한다고 했었죠? 이거는 뭐 타이틀 서로 이름만 서로 갖게 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인풋이면 이것도 인풋이고 이게 타이틀이면 이것도 타이틀로 해주면 되죠. 그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들도 있죠. 나머지들도 이제 on update item 여기도 통신 관련 기능이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두 개가 남았네요. 둘 다 한번 해보시죠. 해보셨나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시고 다시 플레이 누르십시오. 다 하셨죠? 이것도 떼내고 그런 다음에 이름이 뭐였던가요? on update 아이템이네요. on update 아이템 그래서 그걸 열고 this http 패치 그리고 그대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요 결과값을 리턴해 줘야겠죠. 그래야지 받아서 저 친구들이 원래 여기 있던 친구들이 observable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on update 아이템이 아니라 요런 의미였네요. 아이템 그래서 자 여기서 할 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대로 불러서 조금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this.service.onupdate 거기다가 아이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어서 쭉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이 녀석이 마지막이군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죠? ngOnInit 관련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기 ngOnInit을 하나 만들까요? 아니면은 ngOnInit 이것을 어디다가 할까요? 그냥 get을 하나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새로운 get 퍼스트라고 하나 아이템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여기다 넣는 거죠. 퍼스트를 가져오는 거는 별도의 아규먼트가 필요하지 않죠.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리턴 받은 것을 받아서 얘가 this.get퍼스트 였죠. get퍼스트 this.service에 get first 요것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됐나요? 깔끔하게 여기는 HTTP와 관련된 것, 통신과 관련된 것 기능은 아무것도 없고 그죠? 요 first service에는 이제 통신과 관련된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first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다른 컴포넌트들도 이 HTTP 통신 서비스를 쓸 때는 이 포스트 서비스 TS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죠?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죠.